자, 이제 싱글 패널 플롯의 마지막으로 그림에 그 텍스트나 화살표를 넣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세 가지 명령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메소드에 대해서 배울 건데, 텍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arrow가 있고, 그 다음에 annotate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annotate인데, 텍스트하고 arrow도 어떻게 쓰는 건지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텍스트는 문자 그대로 뭐 텍스트를 넣는다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엑시즈를 만들고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 밑에 이제 텍스트라는 메소드를 콜을 함으로써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여기 많은 또 값들이 들어가요. X하고 Y는 뭐 코디네이트겠죠. 그죠? S는 어떤 그 문자열을 넣을 건지, 어떤 스트링을 넣을 건지 넣는 거고. 그래서 이건 알아보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코디네이트라고 하면 얘가 그 그래프에서 좌표 값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이제 그 relative 코디네이트, 원점을 0으로 하고 뭐 끝을 1로 하는 그런 스케일된 코디네이트인지 정해줘야 되는데, 보통은 그 0에서 1로 다시 규격화된 그런 코디네이트를 쓰죠. 그때는 이제 트랜스폼에다가 그 여기 트랜스폼 옵션에다가 엑시즈 밑에 트랜스엑시즈라는 요런 값을 넘겨줘야만 그 XY 코디네이트를 그 0에서 1 사이 값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코디네이트는 0하고 1 사이로 쓰고 그 트랜스폼에다가 트랜스엑시즈를 넣어준다. 이렇게 하면 되고, 정확하게 코디네이트 값이 꼭 필요한 경우다라고 하면은 트랜스폼 대신에 없애고 트랜스폼 넣지 말고 XY에 그냥 그 코디네이트, 원래 그 그래프 플로팅을 하는 코디네이트 값들을 넣어주면 되겠죠. 좌표 값들을 넣어주면 되겠죠. 뭐 S는 스트링이고요. HAVA는 이제 얼라인먼트인데, 그러니까 중앙 정렬을 할 것이냐, 왼쪽 정렬을 할 것이냐, 오른쪽 정렬을 할 것이냐, 뭐 그런 거예요. HA는 horizontal alignment고, VA는 vertical인데, 이제 수직으로 셀에서 뭐 밑에 둘 거냐, 센터에 둘 거냐, 위에 둘 거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은 그 얼마나 돌릴 거냐, 그 스트링을 그러니까 꼭 vertical이나 그 horizontal만 쓸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약간 비스듬하게도 쓸수 있을 텐데, 그때 이제 로테이션에다가 어떤 앵글을 그 디그리로 적어줘야 돼요. 로테이션에다가 버티컬을 놓으면 당연히 이렇게 버티컬 형태의 그 수직 형태의 글을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패밀리하고 폰트 사이즈 이런 것들을 다 정할 수 있는데, 이 패밀리하면 이제 폰트 패밀리를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여기 보면 이제 그 옵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는 그렇게 하고요. 에로우는 문자 그대로 화살표로 넣는 그런 메소드죠. 자, xg 밑에 이제 arrow라는 그 메소드를 콜을 하는데, 뭐 아주 많은 값들을 집어넣어 줘야 돼요. xy 뭐 dx dy 뭐 width 뭐 등등등 다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는 그 매뉴얼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건데, 이제 몇 가지만 짚죠. color, face color, edge color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이제 알겠죠. 그렇죠? 색깔 집어넣는 것들이고, 페이스 컬러면은 그 몸통 색깔, 엣지 컬러면 뭐 테두리 색깔 뭐 그런 거고요. 근데 이 length include head, length width, 그 head length, overhang 이런 것들은 의미를 알기가 그 글로만 읽어서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그림을 보면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일단 x, y라는 거는 이제 시작점이에요. 화살표가 어디서 시작을 할 것인가. 그리고 dx, dy는 얼마만큼 갈 것인가인데, 이게 이제 단순히 x 더하기 dx하고 y 더하기 dy가 끝점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상황 따라 다른데, 그 length includes head라는 옵션이 false로 되어 있으면, x 플러스 dy하고 y 플러스 dy, x 플러스 dx하고 y 플러스 dy가 나타낸 점이 여기입니다. 그 화살표의 그 몸통 쪽 끝점. 그리고 length include head가 true이면, 그러니까 전체 length가 head를 포함하면 이 꼭지점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head width라는 거는 이 화살표 머리의 크기예요. 요 크기고 head length는 이 크기입니다. 그리고 width라는 거는 이 몸통의 두께를 말하는 거고요. 예, line width 이런 게 없어요, 여기는. 이거는 arrow라는 건 도형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overhang이라는 값이 있는데 이 overhang은 이게 positive가 되면은 이렇게 뾰족한 화살표고요. negative가 되면 뭉뚱한 화살표예요. 그러니까 화살표 몸통 끝에서부터 요 꼭지점 그 몸통이랑 만나는 점까지 거리를 나타낸 거예요. 이게 네가티브면 요게 요로겠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쉐입이 될 테고요. 자, 그렇습니다. 근데 에로우는 실제로 잘 쓰지는 않아요. 텍스트는 그꽤잘 쓰는데 에로우는 사실 쓰진 않고요. 이게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여줄 텐데 대신에 어노테이트를 씁니다. 자, 어노테이트는 사실 텍스트를 쓸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텍스트를 쓸 수도 있고 텍스트하고 에로우를 같이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에로우만 쓸 수도 있습니다. 에로우보다는 이 어노테이트가 더 선호되는 방법인데 훨씬 이게 쓰기가 자유롭고 그 다음에 보기도 좋아요. 여기도 물론 많은 옵션들이 있죠. 텍스트, 뭐 XY, XY 텍스트, XY 코디네이트, 텍스트 코디네이트 뭐 등등등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이것들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자세한 튜토리얼을 보려면 요 링크를 가서 맵플로트리뷰의 매뉴얼을 보면은 또 많은 예들이 나와 있어요. 이제 간략히 각 옵션의 의미들을 그러니까 많이 필요한 옵션들의 의미들을 설명을 하면 제일 먼저 나온 텍스트라는 거는 스트링이겠죠. 그죠? 어떤 그러니까 텍스트를 쓰고자 할때 거기에 해당하는 스트링이 될 테고요. XY라는 거는 이 어노테이트를 시작할 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요 짓들을 시작을 할 것인가? 화살표의 시작점이라고 봐도 됩니다. XY는 화살표의 시작점이고, 그다음에 XY 텍스트는 이 텍스트를 갖다 놓을 위치예요. 그러니까 이 화살표랑 텍스트를 같이 쓰는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놓을 위치가 따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XY 코디네이트는 이건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뭘쓸 것이냐예요. 그러니까 0하고 1 사이에 그 relative 코디네이트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코디네이트를 쓸 수도 있는데 그냥 그 그래프의 코디네이트죠. 그거 말고도 이제 뭐 픽셀 단위의 코디네이트도 있고 그래요. 다른 옵션들이 있는데 일단 axis fraction을 보면 axis fraction을 xy 코디네이트에 갖다 놓으면 이거는 스트링이에요. axis fraction. 그러면 얘는 이제 relative 코디네이트를 쓸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xy 코디네이트를 axis fraction이라고 지정을 해야 0하고 1 사이의 값을 쓸 수가 있죠. 아니면 이걸 지정을 안 하면 그냥 데이터 코디네이트예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그 trans axis 이게 아니라 axis fraction이라는 문자열을 여기다 넘겨줌으로써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arrow 스타일은 여기 arrow props라는 옵션으로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안에 이제 뭔가 값들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위에 이제 텍스트 코디네이트는 당연히 이제 텍스트를 갖다 놓을 XY의 코디네이트가 되겠죠. 요거는 생략을 하면 XY 코디네이트를 그냥 따라갑니다. 자, 그리고 annotation clip. 요게 상당히 그 뭔가 함정성이 있는 그런 옵션인데 이게 여러분이 annotate 명령을 사용해서 그래프에 화살표를 그리거나 뭐 텍스트를 쓰거나 하면 가끔가다 잘릴 거예요. 어떤 때 잘리냐면 이 annotate 된 텍스트나 그 화살표가 그 axis를 만나면 그러니까 축 프레임 박스를 만나면 잘려버립니다. 그러니까 axis 안에 영역만 사실은 플로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은 넘어가는 걸 원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 annotation clip을 false로 놔야 됩니다. 이 annotation clip을 false로 놓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된 우리가 원하는 화살표를 볼 수가 있게 되죠. 축을 넘어가더라도 그러니까 그린 범위를 넘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화살표를 볼 수가 있게 돼요. 만약에 뭐이 그래프의 그 코디네이트들이 뭐 1을 넘었을 경우 이를테면 마이너스 얼마다 1점 얼마다 이럴 때면은 뭐 당연히 잘리겠죠. 그때
클립을 포스를 해줘야 제대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 폰트 사이즈, 폰트 스타일 이런 거는 이제 폰트를 뭘로 쓸 것인가, 뭐 이탈릭고로 쓸 것인가, 뭐 노말로 쓸 것인가, 아니면 볼드페이스 쓸 것인가 하는 것들은 여기 이제 따라가 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설명하지 않은 이제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가 arrow props라는 그런 옵션이 있었죠. 여기다 이제 어떤 값을 집어넣으셔야 되냐면 이를테면은 이런 값들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게 dict 형식인데 arrow props 옵션에다가 이제 arrow style이라고 해서 뭐 지정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어떤 옵션들이 있냐면 그냥 작대기가 있고요. 그냥 라인 있고 화살표 없는. 그 다음에 뒤가 열린 그런 옵션이 있고 화살표를 만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뒤가 닫힌 거 그러니까 세모난 머리가 달린 그런 화살표가 있고 뭐 등등등 옵션들이 있어요. 대강 생김새만 봐도 어떤 모양인지는 알겠죠. 그쵸? 이제 그런 게 arrow style에 지정이 되고 LW는 당연히 line width겠죠. line width로서 또 두께를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line style 뭐 이게 점선이냐 뭐 그런 거 플롯 할 때 쓰는 그런 라인 스타일이죠. 그다음에 컬러, 에지 컬러, 이제 페이스 컬러 이런 걸로 그 화살표의 색깔을 조절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옵션이 이제 shrink A, shrink B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코디네이트를 쓸 때 그 시작점 끝점이 생길 텐데 그때 얘를 갖다 딱 맞게 안 쓰고 약간의 여백을 두고 싶다. 그럴 때 이제 shrink A, shrink B를 지정을 합니다. 이 arrow 스타일로 그 arrow 스타일을 지정을 해서 쓰는 게 일반적인 경우고요. 만약에 이 arrow 스타일을 지정을 안 한다. 그러면 이 arrow 스타일 안에 있는 거를 따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건 이제 width, head length, head width 뭐 이런 것들을 다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이 미리 정해져 있는 arrow 스타일을 갖다 씁니다. 그게 편하니까. 근데 이게 정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매뉴얼을 뒤져보고 width, head length, 뭐 head width 아까 그 화살표 그릴 때 그림들을 봤죠? 거기 나온 용어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이제 shrink는 요거 갖고는 조금 다른 의미고요. 여기서 이제 뭉뚱그려서 여백을 지정을 할 때 shrink인데 네, 그거는 이제 arrow 스타일이 지정이 안 돼 있을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주의를 꼭 해야 되는 거는 같이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arrow 스타일에서 불러오면서 뭐만 바꾸고 싶다 그런 건 안 되고요. 이렇게 쓰든지 width, head length, head width 이것들을 쓰든지 아니면 arrow 스타일을 지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쓸 수는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화살표를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까 그 얘기고요. 두 옵션을 같이 쓸 수는 없다. 그러니까 arrow 스타일을 쓰던지 아니면 이걸 다 지정을 하던지 둘 중에 하나지. 자, 그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 arrow를 그 annotation을 통해서 이제 그리다가 궁금해지는 포인트 하나가 생길 텐데 그게 바로 이 arrow head, 그러니까 화살표 머리의 크기를 바꾸고 싶을 때 어떻게 바꾸느냐예요. 이게 우리가 arrow 스타일을 쓰면은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바꾸는지는 이 뮤테이션 스케일을 바꿈으로써 해결을 합니다. 이 뮤테이션 스케일을 20, 뭐 30 이런 걸 두면서 이 그 화살표의 머리 크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예로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 다양한 예들을 보면서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그 scipython.com이라는 웹사이트에 얘들이 꽤 있어요. 이거는 사실 책이고요. 그 책 저자들이 만들어 놓은 사이트인데 거기 가도 이런 그 화살표 모양에 관한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이게 요 사이트인데요. 좀 확대를 하면 자, scipython.com 뭐 블로그 어쩌고저쩌고 여기 있는데요. 이 사실은 이 책들에 나오는 그런 예들이고요. 여기 보면은 다
다행히도 코드들이 다 나와요. 이 matplotlib를 찾아서 example를 보면은 화살표에 대한 것도 있죠. 자, 여기 보면 아까 arrow style. 자, 여기 보면은 아까 봤던 얘들이 나올 거예요. 그쵸? 자, 각각들을 보면 이제 annotate로 다 그렸어요. annotate로 그리고 뭐 xy 지정하고요. xy 텍스트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arrow 스타일도 지정을 했고, 이제 va는 우리가 텍스트에서 봤던 그 옵션이죠. vertical alignment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읽어보면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고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직선 형태의 화살표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휘어진 화살표도 그릴 수가 있어요. 꺾인 화살표도 그릴 수가 있고요. 이 그런 것들은 이 앵글을 지정을 함으로써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 튜토리얼, 이 matplotlib 웹사이트에 튜토리얼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면서 한번 여러분이 또 따라 해보도록 합니다. 이게 튜토리얼에서 하는 그림인데요. 네, 이 웹사이트예요. 얘를 좀 확대를 또 해보면, 자, 여기에 이제 annotation을 가지고 그리는 얘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까 내가 언급을 했던 그 코디네이트 시스템에 대한 옵션들이에요. 피겨 포인트, 뭐 피겨 픽셀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게 axis fraction, 그러니까 0하고 1 사이로 바꾸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parent axis의 축을 0하고 1로 리스케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용지 전체, 그러니까 figure 전체에 대해서 또 0하고 1로 리스케일을 해주는 게 figure fraction이고요. 이 세 개만 기억을 하면 될 거예요. figure fraction이냐, axis fraction이냐, 데이터냐. 데이터가 기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거 이제 따라가다 보면은 어떻게 쓰는지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코드를 확인하는 방법은 찍어보면 돼요. 여기서 이를테면 뭐 이것도 이렇게 다 클릭을 해보면 이제 코드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세요.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arrow 할 때 내가 언급을 했던 arrow보다 annotate가 왜 낫냐, 결국은 annotate만 쓰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가 다른 건지 한번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이게 비슷한 화살표를 하나는 arrow로 구현을 한 거고 하나는 annotate로 구현을 한 거예요. 비슷하게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이 arrow, 이게 arrow로 그린 거거든요. arrow로 그렸을 때는 이 arrow head가, 화살표의 머리가 이상하게 삐뚤어져요. 이 삐뚤어지는 원인이 뭐냐면 코디네이트의 스케일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y축이 x축보다 스케일이, 그러니까 길이가 작죠. 그러니까 aspect ratio가 1:1이 아니죠. 그죠? 그 영향을 받아요, arrow는. 그래서 화살표 이 머리를 바르게 그리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arrow는. 그래서 arrow를 안 쓰고요, annotate로 그리는 거예요. 자, annotate는 이 axis의 aspect ratio의 그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바른 형태의 arrow head가 그려지게 되죠. 그게 이 예인데, 얘를 긁어다가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여기 나오는 것도 이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여기 얘를 한번 봅시다. 일단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면 뭐 이런데, 일단 parent axis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get current axis 이걸로
엑시즈 오브젝트를 만들었고 그 밑에 이제 arrow 메서드를 콜을 하고 annotate 메서드를 콜을 한 예예요. 이 arrow 메서드로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뭐 굳이 그렇게 설명을 안 할 텐데 이 xy, dx, dy 인 거예요. 여기는 이 코디네이트들은 0.3에서 0.4, 0.3, 0.4 이게 0.3, 0.4가 여기죠. 그죠? 거기서 출발을 한 거고 0.5, 0.5 까지 진행을 해서 이게 이제 벡터 사이즈죠. 벡터 코디네이트고 그러니까 x 플러스 0.5, y 플러스 0.5 까지 간 거고 뭐 위스 뭐 등등등 컬러는 까만색이고 뭐 지정을 했어요. 어노테이트는 일단 텍스트는 없고요. 그 다음에 XY 코디네이트는 0.3, 0.2 그리고 XY 텍스트 코디네이트는 0.8, 0.7 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인고 보니 일단 시작점이 0.3, 0.2 인거죠. 0.3, 0.2 여기고요. 그리고 XY 텍스트를 나타내는 좌표가 0.8, 0.7 이에요 0.8, 0.7 여기 xy 코디네이트는 axis fraction을 놨죠. 근데 이게 어차피 0에서 1 사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뭐 영향은 없고요. 그래서 0.8에서 0.7에 이게 텍스트 코디네이트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annotate 코디네이트는 0.3에서 0.2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xy가 나타내는 코디네이트가 head인 거고 이 XY 텍스트가 나타내는 코디네이트가 시작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약간 그 여러분이 기대한 것과는 반대일 수도 있어요. 물론 반대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XY 텍스트 코디네이트 출발해서 XY 코디네이트로 가는 그런 화살표가 그려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arrow props로 arrow 스타일을 정의를 했어요. arrow 스타일은 그 닫힌 이런 화살표니까 삼각형 모양 머리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뭐 까만색, 라인 위스는 이 그리고 뮤테이션 스케일로 이 arrow head를 조절을 한 거예요. 얘를 한번 바꿔볼게요. 얘를 5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커졌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갖다 5로 바꾸면 굉장히 작아지겠죠?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작아지죠. 그죠? 다시 30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라인 위스는 당연히 요 선의 길이겠죠? 그죠? 얘를 갖다가 뭐 5로 바꾸면 두꺼워졌죠? 그죠? 자, 그 다음에 arrow 스타일도 한번 바꿔볼까요? 뭐 양쪽 화살표 이렇게 되면 양쪽 화살표가 생겼고요. 그쵸? 자, 화살표 스타일 이렇게 했을 때 XY 텍스트에서 XY로 그려지는 그런 거다. 자, 이제 텍스트를 한번 써봅시다. 여기 텍스트 뭐 텍스트 자, 그럼 텍스트가 여기 왔겠죠. 이제 이 글자 크기를 조정을 하려면 이제 폰트 사이즈 이런 것들을 써야겠죠. 그래서 뭐 폰트 사이즈를 내가 굳이 쓴다면 이렇게 이제 확대를 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해서 이런 게 전형적인 형태니까 이거를 이해를 좀 하고 여러분이 숫자를 바꿔가면서 실습을 좀 해보고 하면서 의미를 파악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arrow보다는 annotate를 써야 된다. 그것도 기억을 해두시고